이 군용 물품, 그러니까 이 관사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갔다는 거거든요. 이사를 할 때마다. 여기에 대해서는 박 대장도 부인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요. 두 사람 다 부인하고 있잖아. 냉장고, 특히 냉장고 아홉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, 네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, 관사에 무슨 냉장고 아홉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? 네. 모가청 100개, 모가 100개를 담가가지고 모가청 담그라고 애들 시키고, 공관병들. 그래서 거기다 또 쟁여놓는 거예요. 또, 그게 장호원의 7등 7군단이 이천에 있으니까, 장호원이 가깝잖아요. 네. 선물이 계속 들어오는데, 소고기 선물, 그 다음에 복숭아 선물. 놔둘 데가 없으니까 냉장고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, 지금 그 전에 저분이 육군 참모 차장으로 갈 때, 자기가 갖고 있던 공간에 쓰던 물건들을 다 가져가는 바람에 나중에 후임으로 온 사람이 공간에 쓸 물건이 없을 정도로 그랬죠. 그래서 결국은 물건을 살려고 봤더니 물건을 살수 있는 돈도 이미 다 썼대요. 공간에 사용하는 비품을 살수 있는 비용도 다 쓰고 그래서 결국 장병들 위해서 쓰라는 복지 비용에서 전용해서 돈을 썼다는 겁니다. 네. 그 정도로 박찬주 저 대장이 본인이 쓰던 모든 물건 다 갖고 가면 공간에 있는 물건은 다 국가 거 아닙니까? 본인이 쓰다가 후임자에게 주고 오라는 거예요.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거는 제가 볼때 불용하려면 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밟았을 것이고요. 네. 군에 분명히 비품 목록이 있을 겁니다. 그거 확인하고 또 예. 언제 구입을 했고 어떻게 누가 활용했는지 하는 부분이 다 자료로 남아있을 거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예. 거짓이라고 하면 좀더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. 박찬주 육군 대장, 저 이제 육군 대장으로 부르게 되는데, 육군 대장은 어저께 이제 군 검찰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중간에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서 모든 걸 검찰에서 소상히 이야기하겠다. 그러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는데, 죄송하다, 참담하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오늘 전부 다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니까 어떤 게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. 어제 출석 장면도 보고 오시겠습니다. 모든 것은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. 우선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물의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.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 아직 통보받은 거 없고요.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아직 저희 신변에 관한 것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. 그런 생각 없습니다.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.